짜잔! 바로 영상을 재생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난 복습을 해야겠다. 해갖고, 다음 강의에서는 다 바꿔 말겠다. 해가지고, 다시 책을 펴고, 텍스트 북을 펴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개념 정리하는 노트를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념 정리하실 때, 단순히 막 베껴서 쓰는, 즉, 숙제 검사를 위해서 하는 개념 정리가 아니라, 그리고 글씨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딱 썼는데 한번 썼는데 내가 이해가 잘안 됐고 내가 응용을 잘 못하겠고 근데 개념이 잘안 외워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더 써도 돼요. 한 두세 번더 써도 돼요. 막 누구 동생을 마치 가르치듯이 주종 되는 말이야. 이러면서 동생한테 라떼는 말이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주종 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해도 되고요. 옛날에 선생님 그래서 보드마카를 사가지고 집 베란다 그 유리에다 그걸 쓰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써갖고 막 노래를 만들어도 좋고요. 막 힙합, 막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도 되고요. 만약 랩으로 만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주세요. 알겠다.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도 배워보게. 자, 그러면은 2, 유닛 2 한번 가보도록 할게고요.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워크북은 몇 페이지가 될 거냐면 70페이지가 될것 같네요. 자, 70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여전히 수동태의 개념을 배울 건데, 우리가 긍정문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부정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어보면 어떻게 수동태를 물어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운 문법의 개념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by 이외에 전치사 쓰는 친구들에서 많이 그랬던 걸로 이제 학생들은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정리가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잠깐만. 자, 원래 우리 긍정문 같은 경우는 주어 쓰고 비동사 플러스 그치? PP 그 다음에 by 플러스 그쵸? 행위자를 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너무 분명하거나 누구나 다 알거나 혹은 누구나 다 모르는 경우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었고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우리 이 비동사로 시제 일치하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의 원래 본 동사는 뭐 PP겠지만,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는 비동사야. 그치? 그래서 거기다 수일치라든지 우리 시제일치를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의 부정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 우리 부정형 만들 때 not을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래서 not을 뒤에다 그냥 쓰면 끝! 요렇게로.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의문문도 그러겠네요.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쭉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어를 쓰고요.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BPP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꺼내졌다고 해서 수동태를 까먹고 그냥 원형을 쓴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PP형을 써줘야 수동태의 의문문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딱 기억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이때는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분명히 말했어. 괄호를 먼저 보는 거야. 자, is interested in 그 다음에 interest in 이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친구들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뒤에 in이 있을 때 뭐를 써야 돼? 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동으로 쓰셔야 돼요.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Interest. 그래서 얘는 be interested in이라고 즉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는 뭐를 쓰셔야 돼요? 수동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요거다. 자, 2번도 can seen을 쓸 거냐, can be seen을 쓸 거냐 보니까 그냥 다른 거볼것 없이요. 요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조동사의 수동태는 반드시 조동사 뒤에다 be 원형 쓰시고, PP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Can be seen을 쓰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보니까 see 다음에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see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지금 명사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수동태가 됐다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더 이제 can be seen이 될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까? 하늘이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뭐로 지금 뭐야? covered. 이렇게 뭐야? 덮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얘 봐봐. 지금 was covered, was covered 똑같은데 뒤에 명사가 쓰이고 싶어. 근데 이미 수동태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미 수동태는 뒤에 명사를 취했어, 안 취했어? 우리 3형식의 수동태에서 배웠을 때?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굳이 써야겠다. 난 분명히 써야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전치사를 쓰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be covered with 쓰시면 하늘이 be covered with clouds 해서 구름으로 가득 찼다, 덮여져 있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요새 생각해보니까 구름이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미안 없다고 순간 생각했는데 봤네요. 저 구름 봤네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괄호 안부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 손가락으로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왼손에 한 손가락, 심지어. 왜냐면 보세요. 이거 지금 should가 조동사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X,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그쵸?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수동태, 이제 조동사, 수동태 쓰실 때 조동사 쓴 다음에 be. 그 다음에 PP를 쓰고 있는 상황. 그래서 should be added가 돼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이렇게 pleased라고 쓰게 되면, 선생님, 이거 과거 동사로 볼수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그럴 거면 뒤에 얘들아, 과거 동사로 쓸 거면 능동인 거잖아? 그치? 응.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 그러면 우리 수동태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PPP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니까, was pleased with 라고 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응.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지금 빈칸이 아니라 괄호 안에 보니까 머스트라는 조동사가 눈에 딱 띄네요. 그쵸? 머스트라는 조동사가 딱 눈에 띄어서 락 같은 경우는 봐봐 얘들아 뭐뭐 을문을 잠다 이건데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지금 없는 게 확인됐고 해석으로 보더라도 문은 잠겨져야겠죠? 수동의 의미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PPP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be 원형으로 쓰신 다음에 PP. 그래서 must be locked 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Dear. 자, 이거는요,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실게요. 차이점이 누구야? with 쓸래, of 쓸래? 이거야. 이건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못했던 학생들이라면 of! 이러면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를 써야 돼? be satisfied with을 써야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아이스크림은요, 자, 유지되어야겠죠. 어디에서? freezer. 즉, 냉동실 안에 있어야겠지. 그쵸? 그래서, should be kept 라고 쓴 누가 정답이다? 그렇지. should be kept를 쓴요 친구가 정답이겠다. 왜냐면은, should 다음에 be 쓴다고 우리 순서 했었잖아. 그치? 누누이 말했던 개념임으로 안 됩니다. 자, 8번은. 그다음에 9번의 차이점도 볼게요. be made of 쓸래, be made in 쓸래, 역시나 박시나, of냐, in이냐, 요거예요. 그쵸? 근데 보니까, the statue, 즉, 그 조각상이 돌로 만들어졌어. 해가지고 만들어진 재료를 쓰고자 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럴 때는 못 쓰기로 했어. 그치? of를 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방은 every week, 매주 어떻게 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must가 조동사는 건 이미 알겠고. 그치? 치워져야 해. 이런 의미를 하는 것 같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아. clean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동태를 잘쓴 놈이 누구냐? 조동사 be, PP. 그렇기 때문에, 알지? must be cleaned로 쓰셔야겠다. 얘는 이제 능동으로 쓸래? 수동으로 쓸래? 요 문제였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afraid of 쓸래, afraid with. 얘도 외우는 문제. 왜냐면 봐봐, 친구들. 여기까지 갔고, 얘의 차이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정답이, 잘 암기하신 분들은 외우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be filled with 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B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보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그치? 그러면
자, where is the ticket? Sorry.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제 대답을 보거나 질문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네, 문장을 완벽하게. There is already onlin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 다 지금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예, 그럼 1번은 질문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봐봐. 의문사가 필요하다면 의문사를 써야겠지. 근데 다 보니까 yes나 no로 대답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문사를 항상 써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근데 봐봐, 얘들아. 의문사가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의문문 만들 때 개념이 왜 이렇게 다 섞였을까, 갑자기? 다시 써야겠네요.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수동태 의문문, 비동사를 앞으로 쭉 끄집어낸 다음에 주어 쓰고, 그치? PP를 쓰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의문사들이 나온다 하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동사 앞에다가만 놓아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의문사가 들어가면 의문사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의 대답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 너몇 살이야? 이라고 묻거나 아니면 너 이름 뭐야?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응? 응? 이렇게 되지 않아? 아니? 응?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쵸? 의문사가 있을 땐, 의문사에 대한 답변은 다 뭐라고? 정보 제공이어야 되고, yes나 no는 안 된다고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 It was delayed. 야, 이거, 저 뭐야. 연체가 아니라 연착된대. Because we have it rain. 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늦어진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뭐가 되었냐면, heavy rain이에요. 비 때문에. 그쵸? 그럼 얘는 궁금한 거야. 왜? 그러면은 물어보겠지? 왜? 그럼 문서 why를 쓰시고, 기차가 지금 지연되니? 지연된 거야? 라고 묻겠지? 그쵸? 그러면 실제 확인해보니까 was delayed였어요. 그러면 수동태 was, 비동사 앞으로 끄집어내고, delay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2번 가볼까? 자, 2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대답을 먼저 볼까? It was started. 이거 말이야. In June.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거 뭐야? 뭐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 그치. 시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질문은 그러면 어떤 의문사를 활용해서 시간과 관련 있는? 그치. When. 그리고 우리 아까 주어 PP 확인해 봤더니 was started 라고 됐고 그대로 3인칭 단수인 거 확인하셨으면 그냥 비동사 앞으로 쭉 끄집어내시고 PP형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started 요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Dear mate, 그것들은 만들어졌어. Switzerland라고 해서 이렇게 장소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제도 이제 과거 PP고요. 자, 그러면 그 clocks, 시계가 당연히 장소와 관련 있는 의문사 누구를 써야 될것 같아? 그치, where. 그 다음에 these clocks 했고 얘를 이제 PPP로 쓰시면 되니까 were, 그 다음에 made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히려 이게 더 재밌지 않아, 얘들아? 음사 쓰고 막 짝꿍짝꿍 막 이런 게더 재밌지 않아요? 뭔가 풀어내는 느낌 아니야? 나만 그래? 자, 볼게요. It is. 이것은 변해 steam으로 by boiling. 뭐뭐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말이야. 이런 by 플러스 ing 수단과 이제 방법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럼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친구를 이제 물어볼 때는 뭐로 물어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how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제 아까 보니까 is changed 였거든요. 시제가 현재였단 말이지. water가 주어야. 그럼 how is water? 그 다음에 그치 changed 쓰신 다음에 into steam 이라고 쓰면 완벽하겠다. 그 다음에 자, 주어진 문장을 한번 또 수동태로 바꾸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파트를 빠르게 체크를 먼저 해볼까, 1번. 자, 우리 누가 보이냐면, 니름 뭐예요? 그러면 얘 부정문이었지, 친구들. 그러니까 그대로 문을 살려줘야 돼. 그치, 부정문인 건 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목적어 먼저 쓰는 거야. 우리 무슨 태로 바꿀 거니까? 수동태로 바꿀 거니까. 그리고 수동태로 바꾸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친구 다 능동태 이미 파악이 되죠? 그쵸? 그래서 stones 쓰시고. 그 다음에, didn't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능동태에서 부정형 만들 때 필요했던 조동사라서 지금은 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찾으셔야 될 거는 데려와야 되는 건 무브인데 그냥 무브 쓰시면 절대 안 되겠지.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Be not PP로 바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Don't 쓰였고 과거형이란 말이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치? Were not인데 weren't 쓰시고 여기다 뭐 쓰시는 거? moved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by 쓰신 다음에 we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목적격 us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은 수동태로 바꿀 때 BPP로 변해야 되는 동사 파트고요. 주어 동사 why the animals가 목적어 될 거예요. 그러면 why the animals를 주어로 뺄게요. why the any Morris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얘는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should라는 조동사 쓰시고 조동사 플러스 be PP를 쓰시면 되니까 be 원형을 쓰시고 protect를 어떻게 쓰시면 돼요? protected라고 쓰신 다음에 그다음 by 그쵸? 그다음에 us 이렇게 쓰면 되겠다. 처음에 막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생님 막 이렇게 슬래시 표시하고 막주 동목 막 해놓고 내가 써줘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지 막 밑에서 살짝 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밑에다 꼭 써주세요. 알겠죠?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didn't praise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볼게. 목적어 먼저 잡아볼까? 여기서 목적어 누군지. 그치? 미네요. for my test result. 괄호를 묶어놓고. 자, 그러면 가볼게요. 목적어 먼저 쓸 거잖아. 그러면 me가 주어 자리에 가면 뭐로 바뀌어야 돼? I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I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정이야, 부정. 그리고 과거네. 그럼 부정이고 과거니까 was not 해서 wasn'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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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y my parents은 주어서 쓰니까 뭐만 쓰면 되겠다. For 그다음에 my test result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주어 동사 this medicine 목적어 다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인 삼형식 수동태를 만드는 모양이야. 그것도 하나 캐치하는 센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뺄게요. this 그 다음에 medicine 그 다음에 should 조동사 그 다음에 me, 그 다음에 못 써요, taken. 그 다음에 by요, thank you very 감사 써져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where 나왔어. 이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써. where, 그죠? where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does your grandma grow라고 되어 있고, 그럼 주어. Your grandma,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목적어 carrots를 빼는 거야. carrots. 근데 기다려, 얘들아. 이거 하고 바꿔줄 거야. 그 다음에, 봐봐. grow였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does grow니까 시제가 언제였다? 현재였다. 그러면 봐봐. 여기다 원래 are, grow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어떻게 바꿔야 돼? are를 의문사이니까 의문사 뒤에다가 Where are carrots grown?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서 by, 그치? by 써야지. by your grandma.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배열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 봐봐. 이따 주어진 게내 오래된 자전거는 파트 주어져 있고요. 더 이상 파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이제 비동사의 수동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비나 PP. 그래서 주어진 비동사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유즈드. 공식만 외워도 슬슬슬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한 거지. 그치? 공식 외우라고. 그쵸? 자, 그 학교는 이랬어. By the end of this year이라고 했어. 올해 말까지는 여기 있네, 그지? 그러면 지어져야 한다. 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라는 조동사 쓰시고요. 그다음 뭐뭐 해야 된다. BPP. 그래서 must be built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 노래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불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 포인트 뭐냐면 젊은 사람들까지만 있어, 얘들아. 우리 애게 써줘야 돼. 그러면 보세요. 동사 먼저 잡을 건데, 뭐뭐에게 불리지 않는다. 동사 누구야? are. 그 다음에 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not 쓰겠지? 그 다음 PP형 song 쓰고. 그치? are not song. 반드시 써야 돼요. 알겠죠? by. 뭐뭐에 의해서. 지금 봤어? 네, 그 성향? 선생님 성향 들었어? 자, 그다음에 볼게요. 영어 수업은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 된대. 그러면은 영어 그 뭐야 수업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의해서 수강되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수강해야 한다 의무를 덧붙여줬어.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 쓰신 다음에 BPP니까 B 쓰시고 taken 쓰겠지? 그 다음에 못 쓴다, by를 써준다. 그쵸? 기억하세요? 요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까지만 쓰고 다 했다. 테이큰까지 쓰고 다 했다. 이러시면 수동태인데 명사가 있잖아. 삼형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뭐를 써야 되냐면 가수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나셔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Be known to, for, as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었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to 다음에 주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쵸? 뭐뭐에게? 그치? 알려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냥 for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냥 as는 이제 동격이 나와. 주어랑 동격인 거. 그냥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 뭐뭐로써 그러면 일단은 he is known이라는 BPP를 써야겠지? BPP 꿈에서 나와라 BPP 자, 그 다음에 전치사 as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s a singer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보니까 의문문이라는 거. 그리고 저녁으로 그 요리사는 무엇을 만들었니? 라고 되어 있지만 문장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능동태예요. 그쵸? 요리사가 만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 영문장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건 by the chef를 써가지고 표현한 우리 문장, 능동의 문장과 다르게 수동으로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기억하세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그쵸? 뭐로 와야 돼? 주어로 와야 돼. 그치? 그래서 일단 what을 쓰겠어요. 그럼 what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만들어 지는 거겠죠? 그럼 BPP를 쓸 거야. 그러면 봐봐. BPP 뭐가 뭐야? Was made. 그치? What was made? 그 다음에 저녁 식사로 라고 했으니까 for dinner을 쓰면 되겠다. For dinner. 이렇게. 와우. 그쵸?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챕터 테스트만 남게 되었네요. 그쵸? 그러면 자, 앞에서 배웠던 유닛 1이랑 9-1강, 9-2강 잘 정리를 해가지고 9-2강은 오히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내 기분에는. 왜냐면은 이제 부정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논리가 있다면 1, 2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에 쌓아 올리면 됐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좀 수월하게 풀린 듯한 나만의 느낌? 근데 여러분들 그러길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 해보시고 유닛 테스트 인강 재생하기 전에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틀린 정답이 있나? 검토하듯이 시험 문제 풀듯이. 그 다음에 내가 좀, 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건 지우개로 다시 풀어가지고 우리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보도록 해요. 알겠죠? 이렇게 이번 강도 고생했고 화장실 전유소랑 갔다 오시고 다음 강 재생해주세요.